팩트체크.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가장 늦게 시작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. 맞습니다. 당초 계획보다는 앞당겨가지고. 어, 잘 당겼네요. 네.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. 아닙니다. 안 늘어난다고요? 네. 이미 확보돼 예산 안에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. 좋네요.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줄고 대한민국 교육의 공정성은 늘고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